아까 저한테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스타일을 보여주셨어요. 저도 준비를 하고 있었었는데 어떤 느낌으로 해드려야 되나? 네, 저희가 탈색이란 몸이 어떤 시즌인지 먼저 안내를 드리자면요. 탈색이란 무엇이냐? 빠밤. 머릿속에 있는 붉은 색소를 제거하는 건데 까맣다는 거는 이 안에 빨간 색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빨간색이 마음 나쁘게 블랙다운 힘이 굉장히 센 색입니다. 아... 염색 계열 안에서는 굉장히 최강 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머릿속에 있는 빨간색을 제거를 해놔야 빨간색이 깨끗하게 빠져있어요. 빠져있어요. 제가 바르는 색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네, 맞아요. 얘 탈색 마음이 아프게 얘는 세 번. 얘는 세 번 정도 빼줘야 빠지는 색이고 얘 같은 경우는 한 그래도 두 번 정도면 웬만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대부분 네. 준비해오는 색들이 대부분 사실 야리야리 이렇게 화사한 계열이기는 해요. 탈색이란 놈이 참 희한하게도 네. 우리가 예쁜 색깔 하려고 탈색하는 거잖아요. 네. 희한하게도 예뻐요. 근데 탈색을 많이 빼면 많이 뺄수록 색깔이 빨리 빠져요. 어떻게 보면은 거금 들여서 상할 거 계산해서 했는데 빠지니까 속상한 건데 장점은 컬러 체인지가 다양하게 가능하다는 거. 처음에는 애쉬 계열로 가는 거 추천드려요. 블루 계열, 아까 전에 블론드 라인, 약간 블루 애쉬 느낌 갔다가 나중에 빠졌을 때 이제 뭐 바이올렛 해보셨다가 뭐 해봤다가 이제 아쉬웠을 때 마지막에 핑크로 가는 거 추천드려요. 네. 저희 핑크는 안 빠져요. 뭐 세 달 있어요. 세 달인데? 네, 안 빠졌어요. 되게 감이 와서 처음엔 약간 핫핑크였어요. 그리고 두 번 뺄 거예요, 땀땀. 그리고 염색은 그림이 조금 더 착해요. 혹시 너무 예쁜 옷인데 탈색약은 옷을 망가진 옷이 망가져 버리거든요. 네. 옷을 안 그런 거 잡아볼 수 있을까요? 처음에 저도 준비를 했는데 이게 열심히 비포를 준비 많이 했는데 애프터를 못 찍은 거니까 너무 슬펐습니다. 안 보이네. 아주 마음에 들어요, 어머니. 아, 시크릿 라인 더 살려야 되나? 고민 중이네. 더 살릴까? 고민티 많이 나고 싶으세요? 기왕 하는 김에 라인 살려볼게요. 네. 재밌겠다. 저 말려도 되나요? 여기 위에만 모자를 조금만 같이 빼줄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할 때마다 어디서 보이게 하는 거 할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잘 부탁드려요. 좀 딸 수 있으면 좀 많이 따고 싶어요. 세 개씩 남아서 세 개 좀 따면 될 것 같은데. 완전 예쁠 거예요. 오늘 걱정 마세요. 장난 없어요. 느낌 너무 좋아요. 아, 완전 궁금해. 아, 진짜? 지금 샘플하고 나면 깜짝 놀랄 거예요. 오 마이 갓! 오, 이게 바로 나? 막 이런 느낌? 염색하기 전에 다른 의미로 그렇게 이게 바로 나 하실 수 있어요. 탈색 특유의 느낌이 굉장히 촌스러워요. 그래서 염색 꼭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필수예요. 염색은 필수입니다. 애쉬 계열 하면은 네.
몇 달 정도 가요, 색깔이? 머리마다 다른데요. 샴푸 두 번에 날라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아, 진짜요? 그래서 내가 색상 머리 거금 주고 했는데 이게 맞는 건가 해서 맞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 밖에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탈색이란 놈이 좀 그래요. 네, 영장 아쉽습니다. 네? 진짜 저 녀석을? 저 녀석을? 미용실 생활이 불편하고 싶은가 보지? 근데 딩크 장난 아니거든요. 똑같이 얘기 10번이에요. 맞아요.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하시지만 저희 보고 항상 옥상이도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옥상이 없어요, 고객님. 옥상이도 따라와. 나한테 커피 우유 던진 놈이 누구야? 커피 우유 옥상이도 따라와. 고객님, 상황을 만들어내는데요? 커피 우유. 옥상이 그 영화 몰라요, 영화? 나 모르는데? 고객님 저만 몰라요? 고객님 아시죠? 알아요, 우유. 네, 맞아요. 나만 몰랐지. 커피 우유 맞나? 초코 영화? 교실 탁 들은 열고 옥상으로 따라와 알아? 네, 옥상이 뭐야, 따라와. 뭔데 그게? 원장님. 아, 진짜 남아 30대야? 우와, 우와. 보여, 보여, 보여요? 너랑 머리 돼요? 보여. 자, 머리 할게요. 네. 앞머리. 괜찮습니다. 어서 어떠세요? 싸세요. 괜찮아요? 네. 색깔 잘 나왔어요? 네. 우와, 색깔 잘 나왔어요. 보이세요, 고객님? 네. 그죠? 신기하다. 나쁘지 않죠? 네. 잘 나왔죠? 완전 괜찮은데요? 따라라라라. 따다다. 잘 찍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디자인이. 그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맞아요. 탈색해서 완성된 탈색 머리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따라라라. 역할하러 갈게요. 네. 잠시만요. 와, 기대돼요. 클리닉 많이 넣어서 여기 반짝반짝 빛날 거예요. 보이시나요? 색감이 밝으면 밝을수록 파스텔기가 돌면 돌수록 이쁜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색이 밝으면 밝을수록 파스텔일수록 색이 엄청 빨리 빠지고요. 색이 좀 비비드 해줘야 돼요. 좀 강렬하고 좀 딥하고 비비드 해줘야 파스텔 때 색이 이쁜 색으로 나왔습니다. 색감 좀 있게 들어갈게요. 염색을 그냥 다 바르는 거예요? 네. 근데 약간 얘는 기존 머리에 색이 많이 안 들 거예요. 기존 머리 색 은은하게 들 거고요. 탈색된 머리 위주로 많이 들어갈 거예요. 어떤 염색약은 탈색 머리에만 색이 들게 할 수도 있어요. 예뻐지기 힘들죠. 몇 시에 오셨죠, 오늘? 3시? 저 2시요. 2시? 네. 지금 3시간 걸렸나? 굉장히 추하네요. 네. 어, 보여요? 어, 보이는구나. 네. 제가 잘라드리긴 했었고 네. 뿌리벌리보다 앞머리 멋있다. 그럴까요? 뿌리벌리 있어요. 네, 많이 나쁘지 않고 애교머리랑 사이드 백만 잘라드리면 되겠죠? 네. 여성. 네, 좋습니다. 아, 우리 많이 못 갔을 때 애교머리 딴 머리가 없었어가지고 돌려봐주시면 디디디 하면은 애교머리 넘어가는 부분, 살짝 실컷 하면 이렇게 다시 넘어가는 딴 머리 라인 만들어드렸고요. 부지런히 길러서 넘기시더군요. 아프지 않아요?
내리실 거죠? 네. 잘 맞춰봤습니다. 손만 넣어도 너무 예뻐요. 다운 한 번만 빼내주세요. 나온 것 같아요. 약간 똥손이긴 한데 유튜브 준비하면서 나름 촬영 공부 많이 했거든요, 고객님. 네. 감사합니다. 대본 예산. 네, 돈 예산. 네. 그리고 저희가 다 모셨을 때 앞머리 무료로 잘라드리고, 구독자 분들이 만약에 가지고 오시면, 이거 캡처해서 갖고 오시면 똑같이 써드릴 거예요. 아, 진짜요? 이랑 구독자 분들이 각 찍고 오시면 해체 촬영해드리고요. 네. 대상에서. 웬만하면 섭섭 안 하면 안 할수록 색깔이 더 오래 갑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객님. 고맙습니다. 또 봬요. 그래서 완성된 머리가 짜잔! 요 머리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상하진 않은 것 같아. 여러컬럼 살짝 넘기면은 보이는 시크릿 라인. 진짜 너무 이쁘지 않아요? 자연광에서 보면은 요런 느낌. 이게 색이 진짜 빨리 빠지기는 하더라고요. 이렇게 비비드하게 해놨는데도 지금 벌써 약간 애쉬같이 변했어요. 편집하고 있는 지금 블루가 거의 다 빠져버렸어. 그래도 빠지는 모습도 이뻐가지고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애정 넘치는 하루 되시길 바라고, 오늘도 예일이었습니다. 안녕.